인형 없어? 인형 동키. 동키 가져, 동키. 다음날 상혁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요즘 그는 조카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 집엔 어머니와 상혁 씨, 그리고 형 내외와 조카까지 다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조카 서율인 그를 웃게 하는 유일한 존재인데요. 김서율. 아이고. 서율아 삼촌 해봐. 삼촌. 다시 주스 말고 삼촌. 할미는 그렇게 잘하면 삼촌아. 할미 해봐. 할미. 소유리 물건으로 가득한 집안. 상혁 씨는 작은 방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또 위로 오면 제가 이제 위에는 이제 시청각실 이렇게 있어서 누워서 이제 TV를 이렇게 시청을 하고. 좋아요. 옷도 이렇게 입고, 옷은 또 이제 복도에 제가 여기 다 이렇게 장 제가 쓰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가죽류, 가죽과 셔츠류. 작은 방 안엔 과거 화려했던 상혁 씨의 추억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네. 다른 집. 집 컸죠. 네. 집 이제 좁은 데로 오니까 짐은 거의 뭐 반 이상을 다 버렸거든요. 버리거나 이제 뭐 창고에 넣어놓은가 이랬는데 네. 창고에 있는 것도 이제 정리했죠. 네. 음주운전 사건 이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 형편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옳지. 아, 일단은 스타트는 제가 끊었고 그 후로는 또 저희 어머니가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이제 조금 좀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일단은 살고 있던 아파트와 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랑 또 이제 부동산들을 약간 좀 그쪽으로 다 한 번에 정리하게 됐죠. 네. 그래도 내가 앞가림을 해야겠다. 엄마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